이 테이프의 뒷면 첫 부분입니다. 앞면에 이어 전병욱 목사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조지 부시가 나와가지고 용서한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그럴 때 저도 반발도 많이 당했어요. 뭐 욕도 많이 먹고, 특별히 미국에서 이메일도 무지하게 날라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조지 부시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합시다. 이번 희생은 평화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슬람권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슬람에도 정의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준이 있을 건데 이슬람의 정의와 이슬람의 기준으로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해봅시다. 너희도 피를 많이 흘렸지만 우리도 피를 흘렸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맙시다. 이것으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너희들의 이슬람에도 기준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기준으로 오사마 빈 라덴 처리해라. 만약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오사마 빈 라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감옥에 집어넣은 제수 처리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잘 보십시오. 군사적인 힘도 최강입니다. 경제적인 힘도 최강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은요,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인 힘이에요. 도덕적인 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지 부시가 나갔다 그러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강력한 나라. 그런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지 지금 얼마가 됐죠? 지금 5월인가요? 5월이니까 한 6개월, 8개월 됐죠. 6개월, 8개월 이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지지하는 나라는 내가 나가보니까 캐나다 하나예요, 캐나다 하나. 캐나다만 빌보드 살라 그러는지 거기는 이제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일본도 등 돌린 것 같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럽도 미국의 오만을 못 쳐다보겠다 그러면서 지금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한국도 괜히 그 무슨 뭐 누구죠?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오노인지 무슨 아폴로인지 뭐 그 녀석이 뭐 미웠다고 전 국민이 미국 그러면 이제 이를 갈고 막 이렇게 돼 버렸다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 같이 뺨 때리고 턱 갈기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조지 부시가 그 정도 수만 내다볼 수 있었던 정치가였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오사마 빈 라덴 잡겠다고 아프가니스탄과 공격을 했죠. 제가 그 타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크루즈 미사일 한 발이 100만 불이랍니다. 100만 불, 13억. 100만 불짜리. 근데 그거 하나를 쏘면은 텐트 하나 박살내는데 200만 원이래. 200만 원. 13억을 쏴가지고 200만 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은 하면 할수록 미국이 손해예요. 13억 날리고 200만 원 박살내고. 좀 비싼 거 그러면 2천만 원. 1억 가는 것도 없대요, 거긴. 그걸 전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오래 하면. 그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우쳐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점점 우리가 강해집니다. 영향력이 있어집니다. 그때 무조건이에요. 바닥으로 기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사복고시 붙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뭐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은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고시 보기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붙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삼손 같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때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그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껍지 않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소설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민족의 성웅 이순신. 근데 이순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꼭 나오는 엑스트라가 있죠. 원균. 원시성을 가진 사람은 원통하죠. 원균. 원균이 뭐 모함을 했다. 백의종군 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발명했다. 거북선 12척으로 일본배 600척을 박살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미국에 살았으면 못 들었겠지. 그러나 동화책으로 많이 들었잖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누구지 알아요? 예, 아시죠? 장군님. 그죠?
근데 이 칼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주제하고 같아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든 자는 적군이 되었던 아군이 되었던 나중에는 모두 적으로 화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게 주제예요, 주제.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막 쳐들어옵니다. 한양, 서울이 떨어져 나가고 평양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해상재해권을 장악해버립니다. 서해와 남해를.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어떤 낭패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병참과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통해가지고 무기하고 식량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병참로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북진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구한 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 전체가 이순신 장군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들 보면은 끝이 종으로 끝나는 왕이 있고 조로 끝나는 왕이 있죠. 그죠? 성종 이런 게 있고 인종 이런 게 있고 선조, 세조. 조로 끝나는 건 어떤 거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을 조로 끝나게 만들죠. 선조, 내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럽니다. 선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순신에게 모든 민심이 흘러가고 병권도 흘러가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순신이 죽길 원했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원균의 모함도 실제로는 선조가 부추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방패를 막아. 뭐 그런 거 동화책에서 많이 읽었죠? 이순신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순신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선조는 이순신의 죽음에 안도하고 이순신의 사후에 그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더라. 이게 소설의 끝이에요. 나는 이런 리얼티가 있는 소설은 처음 읽어봤어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만들어요. 어떤 이런 껍데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영웅이 된지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죽으니까 영웅 됐죠. 이순신 장군이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또 뭐 영의정도 하고 막 이러다가 추태 부리고 돈 받아먹고 이런 뭐 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가보죠. 러시아 가보면은 레닌 있잖아, 레닌. 레닌이 왜 영웅입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한 일은 비슷해요. 근데 레닌은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웅 되는 거죠. 잘못한 게 별로 없으니까. 스탈린은 어때요?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깨지고 해서 스탈린은 독재자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고 난 다음엔 죽어야 됩니다. 못 죽으면 스스로 죽어야 돼요. 그럼 자살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스스로 죽는 방법 하나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모델이에요.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39년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백인 정권이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통해서 흑백 차별을 했잖아요. 잔인한 정권이었으면 잔인한 정권. 그 속에 39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무혈혁명을 했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인 정권의 대통령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삼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그 피해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넬슨 만델라였다며 그래, 만델라였다며. 그리고 거기도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5년 임기였어요. 만약에 만델라가 원했다 그러면 재임도 가능했고 3선임도 가능했어요. 근데 딱 한 번 5년 하고 때려쳐버리잖아요. 나 안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를 유유하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세계 어떤 국빈보다도 국빈 대우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넬슨 만델라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딴 분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 승리하죠, 승리. 우리 그런 걸 배웠어야 돼, 그런 거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존경합니다. 왜? 제가 그분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전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나는 그 토양 안에서 난 믿음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난 존경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많은 일들. 근데 몇몇 교회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스스로 죽는 법을 못하잖아요. 뭐 왜 그래요? 죽는 법 못해서 그래. 또 몸은 건강해가지고 장수하시니까. 그걸 모르면 빨리 가면 되는데 오래 살던지 알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교집합으로 모르고 오래 사니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남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천국에 갔다 온 체험. 성경에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또 어른들은 뭐 삼층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펄시콜레 같이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1, 2, 3 막 써도 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대를 합니다. 야, 이제 엄청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근데 고린도서 12장 그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토로해요.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눈이 나쁜 거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 간질병. 간질병 할 때 쓰러져서 하는 거. 발작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간질이라 그래. 간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쓰러집니다. 와 쓰러지고 와 불을 붙더라 막 거품으로 와 놀라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봄 몰라 발작하잖아 막 이러고 와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저게 무슨 병이냐 저 큰일 났다 죽는다 간지병 발작한 막 그래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 5분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툭툭 털고 나왔어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팔짱 끼고 뭐라 그랬어요? 혀를 차면서 네 병이나 고쳐 임마 네 병이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스타일 구긴 거야. 스타일 쓰라린 조롱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다. 세 번. 이 세 번 간구했다는 건 한 번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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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세 차례예요. 세 차례.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장가가겠다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들에게 매력 있게 해달라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스타일 너무 구겨가지고 복음 증거가 안 되잖아요. 장애가 되잖아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세 차례나 이런 기도를 했던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너무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도 세계 최고의 명문, 우리 부인도 세계 최고의 명문, 우리 애들도 다 명문, 명문, 명문. 뭐 하늘마다 다 잘 되네. 그죠? 뭐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뭐 운동하면 운동도 잘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플루트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평탄해야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성공 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기독교의 진리는 번영신학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부자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 얘기죠. 너 계시 많이 받았잖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강해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무한히 약해져야죠. 하나님이 약할 때 쓰신다 그러는데 왜 강해지려고 그래요? 약해져 있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3년 마칠 때까지 나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비록 문제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없지만 이제 신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내 머리 뒤에 둥그런 원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를 쳐다볼 때 수건 갖다 주면서 가리라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신대원 졸업할 때 저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나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하나도. 사각 뭐 이거 뚜껑 쓰는 거 있잖아요. 옆 녀석이 머리 큰 녀석이 내 거 자기가 대신 쓰고 작은 거 나 주고 해서 화나서 그냥 싸울 뻔했어요. 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각모 때문에 싸울 뻔했다고.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이 나쁜 놈 머리만큼은 다야 막 그러면 싸울 뻔했어요.
싸울 뻔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사강모 하나 때문에 분노심, 미움, 이러면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겠지. 목사 안수를 지킬 거.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울었어요. 하나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침 튀기는 거. 왜 침 튀기가? 그 생각만 들고. 나는 하나도 변화가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딴 사람들은 뭐 목사 안수 받다가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난 눈물보다도 침이 더러워가지고 수건 찾고. 마지막 제가 소망을 걸었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가 될 때, 3일 경을 담임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우겠지. 3일께 옮길 때 제가 별로 안 좋게 옮겼습니다. 마음에 분노심을 갖고 옮겼어요. 3일께 옮기고 난 다음에 2개월, 3개월 동안은 분노심이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될 정도였어요. 난 거룩한 상태로 3일께 옮긴 게 아닙니다. 3일께 갈 때 그때 분노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있는 분노심,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또 실망했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론주단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나 버리시는구나. 신대원 3년 동안도 변화 안 시키고 목사 안도 받을 때 침 튀겨가지고 이거 성질나게 만들고 지금 내가 담임 목사로 첫 번째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심,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심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많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약점이 너무 많아요. 난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난 변화가 될 줄 알았대. 아니 또 변화,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여러분들 제 삶을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설교 안 들어요. 안 든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욕하고 막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 그보다 더 욕할 게 많아요. 나는 십일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십일계명. 들키지 말라. 잘 안 들켜요 나는. 내가 만약에 다 들켰다 그러면 나 목회 못해요. 난 딜레마 있다고. 딜레마. 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안 되나? 아직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정해요. 내 약점이 그대로 있어요. 내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 부인할 길이 없어요. 부인할 길이. 예를 들어서 군 선교 같은 데 가잖아요. 만취체면 모이는데 그들이 다 뒤집어져요. 아 정말 그래. 불신자들한테 오면 딴 사람, 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잔다 그러는데 내가 설교하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찬송하면 찬송하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들하면 손들고 걔네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와요. 걔네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약점을 다 보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는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저는요 그 월요일 날 같은 때가 제일 피곤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월요일에 되게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도 6번 설교했습니다. 6번. 그러니까 오늘 새벽도 새벽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오자마자 또 족구 하고 그죠? 7판 그것도 처절한 피 튀기는 혈전.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피로가 풀렸네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서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에 성도들이 영성이 좋아서 그랬는지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하실 때 뒤에 앉아있으면 혼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서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 내 몸이 도저히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제가 겨울철에는 그 인후염이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기침하고 말 한마디 하면 기침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겪은 적 있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집회하는 게 1년 전 2년 전에 예약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러면 죽기 전에 오라 그래요. 가긴 가야 돼요. 가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 몸이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오늘 죽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콜로 여러분을 콜로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성령이 파도치듯이 역사하는 거. 막 성령이 파도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다 회귀하고 깨지고 변화가 돼요. 그때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거 믿어요, 그걸. 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그 20대 때 너무 스태미나가 좋아가지고 난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체력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땐 그랬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동네 전속력으로 12바퀴 뛰는 거예요. 최고 속력으로. 푸시업 200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샌드백 사줬어요. 샌드백. 샌드백 막 치고 그 두 번 터지고 막 잠이 안 와요. 그러고도 또 2시면 깨고 장딱대 올라가가지고 막 서울이 회귀하라 막 이러고. 근데 요즘에도 좀 잠만 잘 자고 그러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월요일 갑자기 막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힘이 남아도나요. 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사회 뭐 기도를 하시거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또 기도 오래 하는 장로님도 있어요. 오래. 막 기도 오래 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은혜가 넘치시고. 그러다가 장로님 막 밀쳐내고 설교를 합니다. 소리 지르죠. 막 소리 펄펄 치고 펄펄 뛰면서 막 김인중 목사님 스타일 막 설교를 막 해요. 이렇게 뛰면서. 근데 교인들이 냉랭해요. 정말 냉랭해요. 부딪히는 거 같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거 목사 맞냐 그러고 언제 인간 되냐 그러고 강사를 잘 데려와야지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때 또 동시에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깨달은 지 꽤 오래됐는데 내 컨디션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난 그거 여러 번 느꼈어요. 오히려 컨디션이 나쁘다 그럴 때 은혜가 더 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족구했잖아요. 컨디션 막 나빠지려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지시고 깨시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힘이 남아있고 막 이럴 때 더 약한 거예요. 막 실수 많이 하고 막 은혜 받으러 다 상처 있고 막 메일 보내고 이 상처 어떡할 거야 뭐. 약함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 드려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교 끝인데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냐? 이제 젊은 목사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전병우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형제들은 형님 같아요. 자매들은 오빠 같아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믿지 못하겠지만 많았다고요? 보통 이제 71년에서 한 75년생 되는 애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내가 초창기 때 가르쳤던 애들. 근데 요즘에 대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병우 목사에서 무슨 이미지가 있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거가 아버지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나이가 40살인데 걔네들 19이에요. 21살 차리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쳤으면 걔네 딸, 아들, 딸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젊은이 사역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제 딸이 벌써 사춘기예요. 제 딸이. 이게 긴 게 아니더라고. 벌써 이렇게 아버지 같대요. 그래서 내가 나이 40살이 되면서 40살 되는 기념으로 물론 미국식으로 나이 계산하면 아직도 38년 한 10개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이로 40살이니까 40살이 될 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주변의 측근들, 내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전병호 목사에 대해서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 한 20명한테 물었어요. 쭉 적으라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부산의 집회, 고신대, 고신의대 집회가 있을 때 그거 갖고 한번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전병호 목사는 주도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전병호 목사는 자신감 있는 사역을 한다. 제 인상에 대해서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도적이다, 자신감 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3일 동안. 내가 왜 주도적이 되었는가? 내가 왜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제가 뿌리를 찾고 깜짝 놀랐어요. 둘 다 뿌리는요, 제 약점의 기인이에요. 약점 때문에 생겼더라고. 한 가지 시작 말씀드리면, 제가 주도적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저에게 외적인 매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방에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은 저는 공포였습니다. 이게 웬 휴렉이야? 막 이러면서 저도 눈 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이거 이상 더 안 커집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그 얼굴 때문에, 얼굴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제 당회실에 제가 있는 방에 목양실에 그 앨범들이 쭉 있는데 사진 앨범들이 제 차가 하루는 오더니만 그 옛날 앨범 뭐 결혼식 할 때 앨범하고 제 중고등학교 때 앨범을 뽑아가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그 쇼파에 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 둘과 우리 처 여자 셋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꼭 여자 기숙사 온 것 같습니다. 다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 셋이 앉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요. 우리 큰 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막 웃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봐도 어쩜 그렇게 촌스러운지. 저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매력이 없었습니다. 매력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뭐 지금도 없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막 갈고 닦고 해가지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미팅이라 그러죠? 미팅. 그죠? 블라인드 데이팅. 그죠? 그 미팅을 해봤는데 저는 미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거짓말, 강대생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만약 했다 그러면 한 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외치는데 아직도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없어요, 저. 없다고. 왜 없냐? 저는 여자에게서 선택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들 쭈르고 있을 때 나를 찍을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죠. 나는 이길 싸움만 하니까. 그래서 지는 싸움에 나 안 하는 게 원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대3 나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게 있죠. 그럴 때 혹시라도 내가 걸리면 여자가 고개를 팍 숙이면서 평상시에 기도생활 안 했던 이런 험난한 일이 거는 뭐 이런 표정. 아, 나는 그거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미팅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같이 중고등학교 티네이저 시절을 보내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 되게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뭐 불이나 질러버릴까, 뭐 별 생각 다 풀 건데 저도 그랬어요. 그냥 언제 그냥 불이나 한번 질러버리실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내주해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세상이 너를 선택하지 않으면 네가 세상을 선택하면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세상이 나를 선택받으려고 그래 내가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 뭐 자매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 후배들, 후배 남자 후배들을 찍어놓고 제가 그 다음부터 무조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선배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도와주는 거 허락받고 도와줘요? 아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이 녀석 도울 거야. 내가 찍어놓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만 돕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대학교 3학년쯤 되니까 저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냐? 전병욱이는 보스 기질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보스 기질이 있어. 보스 기질이, 보스가 뭐예요? 나눠준 게 보스지 뭐. 그래서 자꾸만 나눠주니까 사람이 모이더라고, 얻어먹으려고. 그게 보스예요. 그래서 나보러 주도적이 됐대, 주도적. 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중간고사 같은 때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저는 일부러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를 쫙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그거 허락받고 나눠줘요? 내 마음대로 나눠준 거야, 주고 싶은 사람. 서로 왜 난 안 주냐 그러고, 아 너는 인간성 안 좋아, 안 좋아. 뭐 이거 내 맘에 내 맘.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자꾸만 나한테 다가드는 거예요. 주도적이 된 거예요, 주도적이. 이거 뭐냐, 내가 선택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도움은 선택할 수 있냐, 도우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차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배용준. 아, 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 차가 겨울 연가를 한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그거. 20회를. 10번을 더 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제 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배용준 같이 한번 해보려고. 배용준은 내가 볼 때 주도적이 될 이유가 없는 남자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워낙 잘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배용준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씨 웃기만 해도 여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렇죠? 씨 웃으면 막 바람머리. 뭐 백화점 가가지고 목도리 사가지고 꽈배기 이렇게 묶기만 해도 막 여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 저도 해봤죠. 백화점 가서 그 목도리 사 꽈배기를 묶었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배용준 같이 잘생긴 탤런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여자 접수증 끊어줘야 될 사람인데 저는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적이 돼야지, 주도적이. 그러니까 배용준 같은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 돼도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만천에 있는 못생긴 남자들이요.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도움은 되잖아요. 섬기면 되는 거고. 얼굴 잘생긴 자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그죠?
안 생겼지만 기도하는 여인. 그죠? 건강한 여인. 팔뚝, 발뚝 긴.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주도적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약점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학창시절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에 은혜를 안 줬어요. 눈도 작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 태어날 때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친할머니께서 돈을 아끼겠다고 병원에 안 데려가고 산파를 데리고 왔어요. 산파. 산파가 뭔지 아십니까? 야매라는 거 알아요? 야매. 야매라 함은 무자격자를 얘기합니다. 무자격자. 그러니까 귀 뚫는 것도 야매로 뚫으면 그냥 뭐 이렇게 송곳에서 쑤셔가지고 염증 생기고 막 그래요. 요즘에 쌍꺼풀도 이렇게 야매로 하면 이렇게 눈이 쌍꺼풀이 네 개가 생겨가지고 스파이더맨 비슷하게 돼버려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한이 맺혀 있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돈 아끼겠다고 야매로 절 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머리통이 컸는지 어머니 그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다가 지레 걸렸는지 나오다가 말하는가 봐요. 그때 이걸 꺼낸다고 자꾸 잡아당기다가 제가 이쪽 머리에 신경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살 될 때까지 여기가 뿔같이 컸어요. 이만큼. 이건 과장이고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고. 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머리가 아팠어요. 두통이 있었다고. 나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나만 아픈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나만 아프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두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안 아파요. 저절로 났는가 봐요. 부딪혀서 그랬는지 하여튼 났어요. 저절로. 병원도 안 갔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잘 보다시피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아마 그때 후유증이 아닌가 그래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러분 지금 중학교 6년이니까 하여튼 6년 동안 저는 칠판 글씨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키가 181cm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중3 때 키예요. 181cm. 키가 작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에서 항상 제일 컸습니다. 맨 뒤에 앉으니까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칠판 글씨가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 중간쯤에 앉는 거. 근데 난 조그만 애들 사이에서 끼어있는 게 난 자존심이 허락지 못했어요. 나같이 이 네피림의 후예가 뒤에 앉아야지 이 조그만 이 피그미족 앞에 내가 갈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에 앉았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 안경 도수를 높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압축 기술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은 3배 압축이라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는 6배 압축까지 해요. 압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요. 안경은 좋아요, 굉장히. 근데 그때는 압축 기술이 없었어요. 제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려 그러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코가 내려앉을 것 같았어요, 코가. 그래서 보이긴 보이되 코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맨 뒤에 앉은 거예요, 맨 뒤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못한 게 노트 필기를 못했습니다. 보여야 하죠. 그래서 전 노트 검사한 선생님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공부 참 잘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하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단순한 기력이 되게 뛰어나요. 나이 마흔에 아마 저만큼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저 금방금방 외워요. 정말 한번 이렇게 훑어봐도 막 기억이 날 정도. 다른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머리가 좋은 건지 그때 훈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외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트 필기를 대학생 같이 이렇게 필기를 했다고 메모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 노트 검사할 때 필기 안 하면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기해서 뭐 하냐고 책에 다 있는데. 그러면 또 건방지다가 얻어 터지고. 저는 진짜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진심이에요. 죽고 싶었어요. 왜냐 사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딴 사람은 이게 공부하다가 쉬기도 하는데 나는 긴장을 한번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웬만큼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니까. 자살은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썼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자십니다. 기독교 순교자. 신사참배 안 하신다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교자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장래희망 난에 꼭 그렇게 썼어요. 순교자.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다고.
여기도 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도 그 깡패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깡패가 많았습니다. 보통 깡패들이 나타나면요 피합니다. 피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죠. 근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깡패가 오면 대들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러고 어떤 애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때리고 막 그러면 그 안에 뛰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이놈들 대가리 피도 안 맞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뛰었습니다. 왜요? 패거리 깡패는 더 좋았어요. 확실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니까 걔네들이 내가 깡패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래서 동업자끼리 왜 이래 그러면서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그냥 펄펄 뛰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펄펄 뛰고 아무데나 막 나서고 근데 아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 죽였어요 나를. 살아있더라고. 그게 제 체질이 버렸어요. 자신감. 왜? 죽고 싶어서. 그 지금도 그래요. 자신 있게 했던 게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다 제 약함에서 뿔을 둔 거예요. 너무 약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요. 너무 비참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요. 그게 전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항상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안 주십니까?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좀 그런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첫 번째 그런 소리죠. 첫 번째 33살에 예수님 승천하실 나이에 첫 번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병훈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만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차하고 붙잡고 한 두 시간 웃었어요. 와 나보러 오만하대 오만하대 죽고 싶었는데 오만하대 세상 오래 살다 볼 일이야 이러니 주님이 아직도 나를 승천 안 시켰지 막 이러면서 또 하나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아십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전병원 목사는 하는 일마다 너무 승승장구해서 교만하대요. 또 뒤집어 웃었죠. 나보러 교만하대 승승장구한대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평탄할 때 뛰십시오. 승리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요. 약한 그대로 사용하시고 오히려 약함을 주님 손에 드리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특이한 성격,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성격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20대 초반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붙드십시오.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Build on your strengths. 강점의 인생을 구축하십시오. 승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인생을 놓고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강점이 뭡니까? 강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약점 때문에 왜 못합니까? 주님 손에 붙들림에 되면 약점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 그대로를 가지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욱 목사가 전하는 인생 부흥 메시지 오디오북 강점으로 일하라 중에서 첫 번째로 강점으로 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에서는 기준을 붙들면 세상이 끌려온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의 설교 테이프 강점으로 일하라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은 기독교 최고의 인터넷 쇼핑몰인 갓피플몰에 들어오셔서 강점으로 일하라를 찾으신 다음 독자 서평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주소는 godpeoplemal.com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단행본 강점으로 일하라도 있습니다.
이 책은 삼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사와 강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으며 삼손과 사사기에 대한 성경적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